안녕하세요. 4할 1, 눈 모양의 급소 9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돌 차례입니다. 세선의 수를 찾아 100을 잡아보세요. 지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곳이 급소가 됩니다. 흙이 1번으로 두시고요. 100이 2번으로 뜨면 흙은 3으로 두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은 보이시죠? 네, 이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번으로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급소를 찾아야 할까요? 흙이 1번으로, 이곳이 급소가 되는데요. 흙이 1번으로 이렇게 두시고요. 100이 2번으로 뜨면 흙은 3으로 단수를 치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급소는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 급소가 됩니다. 1번에 두시고요. 100이 2번에 두시면 흙은 3으로 두어서 100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모양의 급소도 바로 이곳이 됩니다. 이곳이 1번으로 뜨시면 이 1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흙이 1번에 뜨시고요. 100이 2번에 뜨면 흙은 3으로 뜨시면 이 100을 잡을 수가 있겠지요. 이 100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곳이 급소가 됩니다.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뜨시면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100이 뜨었네요. 그러면 3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급소가 보이시죠? 네, 호구되는 곳이 급소라고 했습니다. 흙이 1번으로 이곳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두고요. 100이 2번에 뜨면 흙은 3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모양은 이제 흙을 살려보는 모양이니까요. 바로 이곳에 둬서 두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 모양도 두 집 내는 건 쉽죠? 바로 이곳에 두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도 흙이 두 집을 내는 모양은 바로 이곳입니다.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흙이 두 집이 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도 흙이 이곳에 두면 두 집을 만들 수 있겠지요? 흙이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 모양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한 집을 이곳에 만들고요. 이 백도를 잡으면 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이죠? 한 집과 두 집. 바로 이곳에 1번으로 흙이 뜨시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죠.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뜨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도 보이시죠? 한 집과 두 집을 만드는 바로 이곳이겠죠.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뜨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흙이 살려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뜨면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어디입니까? 이곳에 한 집을 내면 이 흙은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 모양도 두 집을 만드는 곳은 바로 이곳이 되겠지요. 흙이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살아가려면 이곳이 한 집이 되어야 되고 이 백을 잡아야 되겠죠? 이곳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이시나요? 흙이 1번으로 뜨시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이곳 한 집을 내면 됩니다. 두 점을 살려오시면 안 돼요. 흙이 1번에 이렇게 뜨시고요. 100이 2번으로 뜨면 흙이 2번을 다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은 옥집이지요. 그러니까 이곳에 한 집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흙이 한 집, 두 집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됩니다. 지금도 흙은 이곳 한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흙은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도 흙은 이곳에 한 집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곳에 1번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번으로 두면 100이 2번으로 들어와도 흙이 3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인데요. 흙이 1번을 이렇게 국로를 넓힌다고 이렇게 1번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100이 2번에 두게 되고요. 이 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흙이 3으로 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100이 4로 두어서 패가 되지요. 그러면 패에서 지면 죽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절대 1번으로 이렇게 두시면 안이 됩니다. 한 집을 만드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1번에 두시는 것이 살아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4할 1, 눈 모양의 급소 9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